절 정신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어리 홍구멍이요. 어리. 예전에 저기 얼마 전에 저기 내가 인터넷으로 저기 어느 학자인지 모르는데 홍구멍이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그걸 올려놨더라고. 얼 홍구멍 구멍 굴자 이게 구멍 굴자 이목구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잘 평소에 안 쓰니까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홍구멍 낸다 그러는데 혼낸다 그러잖아. 그게 정신 차리라가 이게 얼굴을 가리키는 거 가리키는 거거든. 근데 뜬금없이 그 제가 이런 얘기 왜 했냐? 실버문화 집김이 한바탕 그러잖아 이제. 그 이 문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문화 형성 밑으로 정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정신하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내란보다 내란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란이. 그래서 내란을 안정시키는 게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이게 오늘 저 오신 분들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그 실버 문화 이렇게 지킴이 입고로 국가를 보호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우리 나라를 잘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어르신들 정신문화를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를 잘 지켜갈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좌회총연맹 전주시 지회장님이신 박명진 회장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목적 하나가 딱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은 한 가지 함축하자면 정체성 국가 정체성 수호입니다. 우리 정체성 자유민주 체제를 했기 때문에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자는 뜻에서 우리 연맹이 생겼고 세계 각지였고 우리는 유엔에도 가입된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는 것은 1953년도만 해도 가장 세계에서 빈국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너무 노고와 훈심을 다 해가지고 G7 국가에 된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틈은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조금이라도 보다 보고자 오늘 문화 실도 한마당을 주최했고 또 해마다 와서 방문할 때마다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또 내년에도 저도 건강한 모습을 뵙기를 기원하고 우리 와서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겪어봤을 겁니다. 요즘 정체적으로 많이 혼란이 오고 있는데 우리 한 가지만 지킵시다. 자유민주 수호. 우리는 자유민주 세상의 나라를 그리고 학교 가면 교훈이 있듯이 교훈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학생의 도리입니다. 우리 국민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기 때문에 자유민주 수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인사로 가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지회장님과 관장님께서는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자유총연맹 회원님들 제가 지금 진행하잖아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다 사진기 갖고 있잖아요. 그랬어요? 이어서
2부 공연 순서입니다. 예, 우리에게 항상 웃음과 노래를 선물하는 강민영 선생을 모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자, 같이 박수 치면서 에이! 얼쑤 어! 같으면은 이 정도 음악 나면 한두 명은 잃어서 세상에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매년 오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음악 주마. 내가 이런 얘기 했는데도 어떻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유총명 회원들도 눈치껏 일어나 춤추고 박수 치면서 이러는 것 같지 않네. 썩은 잡아먹네 참말로. 아, 뭐 내 콜 같은 소리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뭐 조용히 앉아있어. 예예. 예. 제가 결제할 게 지금 많아요. 근데 노래는 한 곡 시키실 거 아니에요? 노래 한 곡 얼른 부르고 갈게요. 아우씨. 아이가 우리 스님이 눈치 안 오는 귀신 같아. 어차피 노래를 해야 되고 없고 노래는 시킬 판인데 노래 안 하고 하고 욕먹을 갖고 결제는 이하스 걷고 그러면 스님 어쩔 수 없어요. 자 마이크 잠시. 뭔 노래 뭔 노래야? 여인.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인을 누가 한다고 여인을 불러. 좀 신나는 거 불러야지. 울고 넣는 박달지 뭐 이런. 가을이니까 조금 분위기 있게. 사람 진짜 이제 막 뛰어놓고 막 그걸 또 왜 그래.
그러셔 진짜 갑자기 이제 막 분위기 뛰었구만. 아니 울고 넣는 박달재 얼마나 많아. 울고 넣는 박달재 뭐 나그네 소름 어제 청춘을 돌려다 이런 노래 여기서 여인 부르면 여기 할머니들 다 주무시라고 노래 부르나마나 욕만 더 먹어요. 아 많잖아 내 나이가 어때서도 있고 그럼 뭐 하시라고. 아 지금 그럼 여인만 생각하고 오셨어? 아 스님이 여인 생각은 뭐다고? 아니 저도 그런 때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때도 있지만 요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지. 아 나를 쳐다봐. 그건 쳐다본다고 노래가 나오가니. 그냥 살아 화자. 아 나 진짜. 아니 또 그것도 독특하긴 독특하네요. 스님이 여인 부르고 평생 장가도 못 가는 양반 여인 불러 모았어. 솔개트리오. 솔개트리 여인 있어. 아니 거기 쳐다보지 말 앞에 쳐다보. 이 모니터는 살짝 보는 거예요. 그래 초대 가수인데 내가 이만큼 옮겨놓게 환장하겠네. 아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뭐 쓰겄어. 아니 내 시력이 떨어진 대로 더 그래. 예. 자 그러면 스님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사람. 아이고 행사하면서 또 이렇게 분위기 참 죽여버리고 분위기 맞는 노래 연습할게요. 조용히 하세요 뭐 그런 거 분위기 다 죽여놓고 뭐. 자 여인입니다. 아하. 솔개트리 여인 솔개트로야. 아, 저 양반이 지금 정신이 좀 못 나갔나. 그냥 이 각시들이 하도 많은 게 그냥 솔개트리 여인이라고 있어요. 예? 여인이라는 노래가 안 나와? 뭔 소리야? 여인이 안 나오다니. 여인 없어요? 솔개트리 여인. 가수를 찾아보세요. 자, 근데 내가 왜 송해 노래 이 딴따라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말이에요. 송해 선생님이 97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때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현미 선생님 85세 돌아가셨죠?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번에 김수미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주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가님은 오히려 지금 몸이 그가 아주 아픈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고독하지요? 그래서 여기 오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오신 분도 다시 한번 박수! 자, 그러면 분위기 깨는 노래. 하지만 가을이니까 불러본다는 스님하고는 전혀 안 맞는 노래. 여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그래, 아예 이렇게 여기 가서 보게, 그냥. 보고 같이 할게. 아이고, 내가 그냥 안 하고 가도 되는데 뭐 굳이 하신다고 이렇게 또 노래를. 바람에 취해버린 꿈처럼 가로등 위에 있었죠. 여인이여 헤어지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어제는 밤거리에 걸어서 그림자를 바라보았죠. 여인이여 귀에 젖은 창문을 매 받으셨나요? 그대는 매 긴긴만 한걸도 창가에서 기대 서있는 모습이 내게 보이질 않나 매
자를 바라보았죠. 여인이여 피에 젖은 장면을 매 받으셨다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예. 뭐 이 노래하고 무슨 즐거운 시간을 갖자 환자. 스님, 제가 이걸 유튜브로 확실히 올리도록 했습니다. 스님 이번에 스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 자유총련 이승로 씨. 자, 김성훈, 죄송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KBS를 갔더니 우리 아나운서 김태훈 씨가 내가 강민영인데 김민영이라고 나를 소개하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김태훈인데 내도 강태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 이선호 씨의 멋진 무대 노래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음악과 함께 출발합니다. 동백아가씨를 디스코로 해. 아니 여기는 지금 디스코로 해줘야 돼. 동백아가씨를 디스코로 해주세요. 참 저 양반이 여기 어제 저랑 같이 충청도 제가 목이 쉰 것은 어제 충청도 대천해수욕장 알죠? 거기에서 행사하고 왔어요. 여기 우리가 밤 11시에 도착해가지고 예, 한 3시간 진행했더니 그 추운 날씨 진행했더니 목이 갔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 양반이 지금. 자,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아버님,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박수 치면서. 얼쑤.
한국에서 이? 아니야 아니야 보릿고개 한국 더 해줘 빨리 한국 더해 보릿고개 빨리 줘 한국 주고 때 조대학교요 거기는 이름이 어떻게 되셔 여기다 그냥 좋다! 얼쑤!
우리 박정희 회장님, 아니 회장님 여성, 우리 여성 회장님 또 장난이 아니 빨리 오라. 아니 들어가지 말고 여기 서 있어. 응. 뭔데? 청춘 고백. 아, 우리 아버지가 최고 좋아하는 노래. 원키로에? 응, 알았어. 청춘 고백 갑니다. 참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노래, 이 노래가 참 살아생전에. 바다에 해를 띄워라 근심 없던
중에 나도 노래 한 곡 해왔었다. 빨리 어 나오셔. 우리 어르신 딱 노래 준비하고 있었네. 어서 나오시 봐라. 아 꿰먹고 나오더냐. 뭘로 굳이 입어. 여기는 그냥 아, 올라와. 자 일단은 어떤 노래가 중요한가. 노래 일부러 여자 일세? 여자 일세? 여자 아니 아니 더 이상 받치면 여기 여자 일세. 예 여자 일세. 아 처녀동구 논다고? 아 나오지 다. 처녀동군 여보세요? 처녀동군 더 이상 거기서는 받지 말고 예, 처녀동군 자 처녀동군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김일진 평양에 사는데요. 김일진? 노래, 김일진 네. 노래는 못하지만 음악을 좋아하니까 용기내서 나왔습니다. 예. 자 음악은 그쵸? 얼쑤 하이. 자 우리 아버님들 중에서도 자존심 한번 세워보셔. 얼쑤 디디디디디디디 뭔 내 손 잡는데 그거 뭐가 보이지 뭐 일발 나오시 자 누구 자기 손
나오나 해서 우리 아버님, 아버님까지만 아버님까지만 얼른 올라오시. 아버님 올라. 야, 그럼 그런다. 사랑, 사랑 환자든. 아우라의 사랑. 그 나이에 사랑이 돼요? 사랑이 돼 안 돼야? 안 되기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사랑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야. 이게 뭔 말인지 나 모르지만은.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 하다가 마지막은 노래 맞추네. 환장하네. 자, 오늘 여러분들 즐거웠어요? 네. 아, 사실 우리 또 자유총연맹도 또 유령제도 갖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함께 노래 부르는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 남 믿지 말고 자식 믿지 말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자식이 설령 내가 아프더라도 요양병원 보내겠어. 제가 매주 더싱홈이라는 요양병원 갑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요양병원은 차고 넘칩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다 가니까. 내가 봉동을 갔어요. 봉동 추동이라는 마을을 갔는데 거기는 70대 경로당이 있고 80대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70대가 80대 밥 안 해준대. 이거 자기들이 모여서 하는 이게 70대, 요즘에 그런 세대예요. 옛날 같으면 다 어르신들은 뭐 어린 사람이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방청도 요즘 그런 시대예요. 시골도 70대 경로당 있고 80대 경로당. 그래서, 근데 그분들한테, 아이고, 주말이면 우리 어르신들 모여요? 자식 오면 좋지?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이 뭘 한 줄 알아요? 나 호미 들고 나가, 자식 오면. 호미 들고 나간대? 그래서 어머니 뭔 소리예요. 자식 왔으면 자식 옷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해. 아니요. 호미 들고 나가. 왜 나가? 아이고 내가 호미 들고 나가야 자식들이 나 요양병 안 보낸다 그러지.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호미 들고 나가냐 그랬더니 자기 동네 두 사람이 갔대요. 자기 동네 두 사람이 갔는데 멀쩡한 할머니가 갔대요.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할머니가 가자마자 집 다 팔아가지고 할머니가 돌아올 집도 없어. 그리고 지들끼리 다 날아가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알았죠? 그리고 자식들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악착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실컷 쓰고 혹시라도 남으면 내가 계좌번호 알려줄 때마다 다 줘. 알았죠? 댕겨놔봤자 자식들께 싸움나. 내가 이런 얘기 왜 해요. 요즘은 진짜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요즘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았죠? 너세 젊어서 놀아. 헥!
무난히 화분은 지동이여 달도 자 자 얼씨구 절씨 차차차 차차차 오시절에 아니 노지는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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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12일 날 KBS 혹시 가요교실 한 분이나 오신 분 손 들어봐. 환장 왔어? KBS 가요교실 왔어? 다음 주에는 제가 강의를 합니다. 2시에 여기 KBS 방송국 알아요 몰라요? 저기 도청 옆에. 그래서 내가 12일 오후 2시에 KBS 하니까 그때 오셔.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때 보면은 내가 또 달리 보여. 누가 그러더라고.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남자는 처음 본다. 생기다가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어딨냐. 나는 아침마다 거울 보고 놀린다니까. 아 저놈이 아니 거울을 보잖아 아침에. 그럼 나는 늘 아, 저놈이 대체 누구요 이렇게 잘생겼어. 늘 거울 보면서 내가 행복한 거야 진짜. 근데 내가 잘생겼다고 그러면 꼭 한 사람이 지랄 맞은 소리를 내요. 누구냐? 우리 각씨 내가 한 번은 그랬어. 여보 나 이 정도면 남자라서 괜찮지. 지랄 맞춰. 아니 유해가 안 되면 밑에라도 돼야지 잡아먹을놈아 이놈아. 유도 안 되고 밑에다 냐 이놈아. 웃자고는 소리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내가 매년 여보지만 올해는 아주 젊어지셨어. 그리고 얼굴도 이뻐졌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송혜사님 말씀드렸듯이 요즘 이런 시대라고 그래요. 80대가 60대 같은 생각으로 살면 60대가 되는 거고 60대가 80대 같은 생각으로 살면 80대가 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 하지 마세요. 아셨죠? 당당하게 여러분 돈 내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것이 여러분이 오래오래 자식들한테 무시한다 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짓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오늘 맞아. 세워라 내워라 오고 가지를 바로라 아까운 다 들고 한번 더 아 내워라 오고 가지를 아까운 한번 더 세워라 내워라 오고가지를 바르라 아까운 내 청춘 다 들고.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드세요. 오른손 이렇게 들어. 자 내 인생은 누꺼? 누꺼? 영감꺼? 자식꺼? 손자꺼? 여러분 인생은 누꺼? 자 내 인생은? 더 크게 좀 해봐. 내꺼 내 인생은? 내꺼. 아니 내꺼인지 너무 꺼인지 할 수가 없어 지금. 다시 한번 큰 목소리.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은?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